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마리아 할 뻔했어요. 네. 여기는 네. 심리를 가르치시는 정환 킴 정환 선생님이십니다. 자, 이번 시간은 네. 우리 쌤이 할 말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이 느꼈습니다. 자, ENTJ. 쌤 하나만 할까요? 두 개를 같이 할까요? 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원하시는 대로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만. 네. 엔트제. 엔트제. 네. 엔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무서워요. 무섭대. 무서워요. 이제 봤더니 여성은 연애를 할 때 엔트제는 단호박. 그리고 남성은 승부사라고 해요. 이 승부사는 뭐 어떤 것? 어떤 것일까요? 나랑 사겨! 이런 건가요? 일단은 티가 붙으면요. 좀 티가 붙으면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가 경쟁 심리가 강해요. 근데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이하고 티가 붙으면 정말 승부기질. 장난 아니죠. 그리고 IT. 만약에 내향적인 I가 붙잖아요. 네. 그러면 그 승부사 기질이 있는데 표현하지 않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제 경험을 이야기 먼저 해드릴까요? 저는 엔트제 또 조교가 있어요. 한 3년 정도 본 엔트제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는 굉장히 단호박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을 잘 하지 않아요. 그리고 2. 남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아닌 건 아니라 그래.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조교들 모임, 조교들 방이 있었는데 네네. 누가 정말 겁나 완전 1타 강사의 조교들이 떠들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 같은 강사는 거기 가서 얘기 못 하거든, 조용히 하라고. 근데 우리 조교쌤 가서 이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했고 지금 이런 식으로 떠들었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딱 나와. 난 여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마 그 1타 선생님의 그 조교들 가운데서도 NTJ가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알고 있는 NTJ는 사회에서 네. 통념하는 이렇게 반하는 이상으로 나쁜 그런 것들이 너무 막 시끄럽게 군다거나 완전 미친 듯이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서 막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이성적이니까 상처를 사람들이 좀 받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또 부모님한테 어떻게 배웠냐면 말이야. 어른이 잘못하더라도 그걸 내내 하면서 살지 마 라고 배웠어. 어릴 때.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면은 네 라고 해서 돌려서 한 시간 있다가 가서 근데 이거 좀 잘못하신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엔트제는 바로 대놓고 어르신이든 아니든 진짜 잘못하시면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 엔트제의 머리를 다 이해해요. 나는 이해를 해. 근데 상처받을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그쵸.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쌤의 이제 이야기를 네, 할 말 많으신 분위기죠. 뭐부터 지금 이야기할지 모르겠다. 아니, 할 말은 많지만 저는 항상 아끼겠습니다. 아끼겠습니다. 그럼 얼마 이만큼이라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요만큼만 얘기할게요. 네, 아주 요만큼만 얘기할게요. 네. 일단은 NTJ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이것부터 상담이라는 것과 상대방에게 잔소리하는 것은요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텐데 한 끗 차이가 뭐냐면 상대방이 원했을 때는 상담이 되겠지만요 상대방이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얘기한다는 것은 대부분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NTJ 같은 경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사회적인 통념도 강하고 기준이 아주 명확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정의감에 정말 불타시는 분들인 건 알겠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보통 안 해요. 그래서 F가 상처받을 확률이 커요. 이건 너 잘못했잖아 라고 하면 그때 상대방이 너 나한테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뭐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대부분 NTJ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아, 그 너를 위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NTJ가 많은 거구나. 좀 그게 좀 많아요. 근데 저는 NTJ 학생들한테 꼭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그거는 네가 말을 못하면 답답해하는 너의 마음에서 시작한 거지 실제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상대를 위해 조언하는 거는 거의 없단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좀 그게 세다 보니까 상처받는 사람 많고요. 네. 그리고 NTJ 같은 경우는 아 정말 멋진 성향이에요. 저도 NTJ 성향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좋아하는데 NTJ 성향을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자기 성향을 밝혀주면 되는데 아 그래 너는 원래 센 사람이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 괜찮아요. 네. 난 너가 있어 좋아. 너가 나한테 항상 잔소리해주고 쓴소리해줘서 난 너무 고마워 라는 친구는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상처받을 확률이 크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 엔트제는 근데 그렇게 자기에 의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그냥 안 사귀는 게 엔트제의 건강에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다 신경을 네 엔트제가 그러니까 이제 엔트제가 약간 이제 단호박 같은 이런 성향이 있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친구들이 내 말에 얘는 상처를 받겠다 안 받겠다 이거를 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한 20대쯤 되면서부터 이제 어차피 학교에서는 모든 사람들 만나니까 되면서부터 나랑 성향이 맞고 내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걔랑만 만나지.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NTJ가 네. 정말 타고난 리더십 성향이에요. 그러면은 씨 나를 따라라. 그래요? 그럼 어떡해.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그러면 또 그러면은 너무 신경 쓸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나 이렇게 대인 그게 에너지 얻는 거예요. 내가 뭔가 조금 이제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 이때 성취감을 되게 많이 얻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 봐 내 말대로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연애에서도 되게 네. 특히 남성이 ENTJ고 여성이 이제 좀 반대 성향이잖아요. 네. 그럼 여성 진짜 상처받아요. 자기야 자기야 나 오늘 너무 몸이 아파 왜 이렇게 요즘 몸이 아프지 라고 하면 NTJ는 거봐 내가 네 약 내가 아침 점심 저녁 식후 딱 30분 뒤에 약 먹으라고 했지 너 안 먹었지 봐봐 그래서 네가 지금 그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건 너의 결과물이야 이런 얘기예요. 있을 수 없어. 진짜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럼 쌤 NTJ는 네. 이제 이런 단호박에 대한 네. 이제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네. 좀 더 엔트제의 장점이나 뭐 이렇게 그런 이제 학습이나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하려면 쌤 이야기를 막 들으면서 저도 이제 다음 대사를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엔트제가 학습을 계획하거나 하는 데에 대해서 큰 힘든 것들은 없는 것 같아요. 있긴 있어요. 어떤 부분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리더의 자질을 타고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쪽팔린 걸 되게 싫어해요. 내가 지금 끌고 가야 되는 성질을 가졌는데 내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내가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역량이 안 된다고 판단되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리더의 기질이 안 보이죠. 이때는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철저한 사람이죠. 네. 그렇다면 그 철저함을 지키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 NJ가 붙은 친구들한테 좀 더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NJ가 J가 붙으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계획을 딱 잡았는데 계획을 완벽하게 실행하지 못하는 상태 너무 스트레스 받거든요. 네. 근데 N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E하고 붙었기 때문에 더 빨라요. 그럼 내가 지금 이제 100%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100%가 140% 잡은 거죠. 그럼 실행률이 떨어지죠. 네. 그럼 또 스스로한테 질책하죠. 그럼 우리 친구들이 딱 잡아놨는데 100%라고 생각해서 잡아놨는데 몇 번 해보니까 내가 실행을 못한다. 그럼 이때 살짝 80% 낮추죠. 그럼 네. 알고 보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그 80%가 100%였던 거죠. 그게 또 어느 정도 안정되면 10% 올리고 10% 올려서 그렇게 100을 찾아가신다면 우리 친구들은 정말 타고난 리더. 저는 되게,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쌤, NTJ는 네. 이거 이제 과학 이야기 한번 해봐도 될까요? NTJ는 이과 성향이 맞을까요? 이과 성향을 지닌 문과죠. 그러면 문이과 NTJ가 많겠네요? 많죠. 그러니까 NTJ는 문과에서는요 거의 이제 뭐 옛날 신문 방송학과, 네, 기자,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네, 그리고 정치 외교, 네, 이쪽이 좀 많죠. 아 그러면 이과에서는요? 자기의 생각을 발언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실제 로스쿨에도 이거 많을 거예요. 엔트제. 네. 보통 이과 성향이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뭐 특징 같은 경우는
뭐 외로움을 잘 타지 않고 혼자서 자기를 묵묵히 네. 하고 그런데 이제 반대 문과는요 어울리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 솔직히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법도 그렇고 막 우리의 생각들 앞서 봐야 돼 이게 많다 보니까 조금 문과와 이과가 섞인 그러면 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아니 좋다니까요. ENTJ는 좋아요. 네, 되게 그 네. 조심하는 것만 이렇게 발언하는 것만 좀 조심하면 되게 살기 편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조조가 되게 그 중요한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장수를 뽑잖아요. 그 장수를 뽑을 때 중요한 전쟁이면 분명히 정말 뛰어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조조가요. 뛰어난 사람 뽑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러면 뛰어난 사람 뽑지 않고 평범한 장수를 뽑는다는 틀이 있더라고요. 왜요? 왜냐면 너무 뛰어나면 뭐든지 자기의 기준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병사들도 내 체력을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병사들이 행군 과정에서 정말 많은 수가 죽는데 평범하게 생각하는 어떤 장수는요. 네. 나와 비슷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힘들면 너희도 힘들 것이다. 라는 게 크다 보니 그래서 NTJ는 너무 스스로 강해요. 네. 강한 사람 맞아요. 강하다 보니까 남들도 강해야 된다. 남들도 철저해야 된다. 라는 걸 강요하다 보면 잔소리 거기서 많이 하는 거예요. 일단 NTJ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씩 이제 그 강사 교육이라든지 선생님들 교육을 한번 해드릴 때 NTJ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선생님이 판단하셨을 땐 저하고 상담하시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쟤 너무 싸가지가 없어요. 쟤 할만 막 정말 세게 하고요.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들의 싸가지라는 표현 자체는 잘못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친구들은 해야 할 말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아이들이지 상대방을 정말 업신여기고 내가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의도는 대부분 없어요. 이게 맞으니까 맞다라고 얘기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TJ가 유독 싫어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네. 일단은 말은 많이 하는데 실행력이 없는 사람도 싫어하고요. 제이니까. 두 번째는 감정기복 욱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 되게 싫어요.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네. 사람 대 사람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그럼 보면 되게 이상적인 성향 중에 하나예요. 네. 저는 이걸 듣고 있는 엔트제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이 나올까 좀 궁금하긴 한데 쌤은 이 정도까지 해도 엔트제 학생들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요것만 아직 요것만 할게요. 나중에 선생님 네. 이제 현장에서 네.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엔트제는 우리 여기까지 해서 네. 빠빠이. 빠빠이.